네, 안녕하세요. 혹시 데비드한 박사님께서 오시면 그 발표 바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발표 시작해도 되나요? 네, 시작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이게 CVPR 2021년에서 발표된 그 인코딩 있어요. Stereogan Encoder for Image-to-Image Translation입니다. 일단 이 논문은 이게 논문의 그 목적은 스테어간을 사용해서 이게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뭐 다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 뭐 예를 들면 뭐 세그멘테이션 맵투 포토 아니면 뭐그 스케치 투 포토 이미지 슈퍼 레솔루션 그리고 이미지 페인팅 등그 이미지 퇴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일단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타일간 모델은 먼저 레이텐트 코드 제타를 이게 매핑 네트워크 통해서 어떤 W 벡터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 W 벡터를 이 아다니엘 방식으로 스타일간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최근 몇 년에 스타일간의 이게 어떤 강력한 그 이미지 생성한 능력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스타일간에 관련된 그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타일간은 뭐 보통 레이텐트 코드부터 이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 모델이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에 이런 스타일간의 이게 레이텐트 스페이스를 컨트롤링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W 벡터에 관련된 그 meaningful manipulation을 찾기 위해서 이게 그 모델을 많이 제안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은 보통 먼저 이미지를 이게 W 벡터 공간에 매핑시키고, 그리고 이게 W 벡터를 어떻게 에디팅해서 그 아웃풋 이미지를 컨트롤링 하는 그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게 W 벡터는 이게 512차원인 벡터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리얼 이미지를 이게 512차원인 벡터를 이 공간에다가 매핑하면 좀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돼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게 확장된 이 512차원인 벡터 말고 이게 예를 들면 뭐18 곱하기 512차원이 이 W 플러스 100, W 플러스 공간에다가 매핑하면 좀더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의 정확도가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좀 빠르고 그리고 정확한 그 이미지의 그 인버전을 이 W 플러스 벡터에 매핑하는 태스크가 이게 아직 좀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컨트리뷰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논문에서 이게 아비트레이 그 이미지를 인코딩 그 W 플러스 스페이스에다가 직접 인코딩 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그 전에 기존 방법은 이게 아비트레이 이미지보다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져온 이미지만 이게 W 플러스 스페이스에다가 매핑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뭐 다른 뭐 리얼 이미지도 이게 아비트레이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 외인 그 이미지도 이게 W 플러스 스페이스에다가 매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모델 구조는 뭐 인코더는 이게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디코더는 이게 픽스된 프리트레이닝 스타일간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게 좀그 이미지를 그 이미지를 이게 W 플러스 스페이스에다가 매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to 이미지 translation 태스크도 가능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모델의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그림의 왼쪽 보시면 이 부분은 그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어떤 리얼 이미지에 피처를 추출하고 그리고 일단 멀티 레이어 피처를 추출하고 그리고 멀티 레이어 피처를 또 이게 맵투 스타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W 이미지를 이게 W 플러스 스페이스에다가 매핑합니다. 이게 맵투 스타일 네트워크는 오른쪽 보시면 그냥 피처 맵을 간단하게 플릭 커넥트 레이어 세 개를 통과해서 W 벡터를 추출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스타일간 제너레이터 보시면 일단 그이 스타일간은 이게 1024 by 1024 아웃풋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리트레이닝 된그 스타일관입니다.
기존 스타일관 논문에서 이미지 생성할 때 보통 그 히라키컬 레프레젠테이션 통해서 생성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 네. 잠깐만, 맵투 스타일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 네. 여기 왼편 쪽에 맵투 스타일 그 박스 이쪽 있는데, 다 왼쪽에 있는 그맵투 스타일 그 마주는 다 똑같은 건가요? 아, 그 각각 다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건뭘 의미하는 거지? 여기 한 가지 디멘션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아, 그러면 네. 각각의 퓨처 디멘션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매트 스타일들이. 아,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멀티 레이어 피처를 이게 각각 512차원인 W 벡터로 이게 매핑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게 레졸루션에 따라서 이게 플립 커넥트의 그 노드가 다른 개수가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스타일관 제너레이터는 이게 히라키컬 레프레젠테이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풋 이미지 원래 인풋 이미지의 뭐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를 추출하고 그리고 그 특징을 이게 바로 그 W 스페이스에다가 매핑하게 되면 이게 정확도가 낮은 약간 살짝 다른 그 아이덴티티가 좀 정확하지 않은 이미지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그 스타일 간의 뭐 히라키컬 레프레젠테이션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게 인풋 이미지의 멀티 레이어 인풋 이미지의 멀티 레이어 피처를 멀티 레졸루션 피처를 사용해서 각각 뭐 코스에 관련 코스 그 이미지의 코스 피처에 관련된 W 벡터를 생성하고 뭐또 미디엄 그 피처에 관련돼서 그 미디엄 그 벡터를 W 벡터를 생성하고 그리고 fan 그 피처에 관련돼서 fan 피처 그 W 벡터를 생성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정확하게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다음은 그 로스 펑션입니다. 일단 PSP 제너레이터는 이게 바로 이미지를 인코더 통해서 W 벡터를 바로 스타일관 제너레이터에다가 인풋 하는 것보다 원래 이게 프리트레이닝된 그 스타일관에 이게 W min을 가져와서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좀더 모델이 안정적으로 이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인코더 통해서 바로 이 W1에서 W18까지 추출된 벡터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프리트레이닝된 제너레이터에 그 W min을 가져와서 어덴션 엘리멘트와 어덴션 방식으로 하는 게좀더 안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로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게 그래서 잠깐만, 여기 이렇게 네네 된다면 이게 원래 프리트레이닝된 그 프린트레이닝 때 사용됐던 이미지가 네. 여기 적용이 된다면은 이 엔코딩 스페이스 아니면 W 벡터의 매그니튜드이 훨씬 더 커질 텐데, 거진 더블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X가 네. 저기 트레이닝 셋 중에 한 이미지로 하나 끄집어 온다면은 네. 그 X의 엔코딩 스페이스는 W 바하고 아주 비슷하게 될 텐데. 아, 네. 처음에는 좀 비슷하게 되겠지만 아니, 이게 처음이 학습 아니고
처음이 아니고 이거 학습이 다 끝났잖아요. 이제 pre-trained 된 걸 지금 W 바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학습하고 나서 나온 것이 W 바가 아닌가요? pre-training 된 게.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average 하고 그 중에 네. 또 W X에 관한 W 하나가 나오면은 여기 G의 generator에 W 플러스 W 바가 들어가는데. 네, 네, 맞습니다. 이 W 들어가는 거는 원래 그 트레이닝 셋에 있던 거라서 W 바하고 밸류가 훨씬 비슷할 텐데 그럼 두 배의 이 W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네. 이런 문제인 그럼 어떻게 이 나중에 사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더라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건데 여기 그런 무슨 웨이시라든지 이런 건 적용이 안 된 건가요? 그냥 이게 더하는 건가요 여기서? 일단 그냥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 네. 저도 그 부분 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코드를 확인했을 때는 그냥 더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로스 펑션으로 이게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픽셀와이즈 L2 로스입니다. 인풋 이미지와 이게 생성된 리컨스트럭션 이미지의 L2 로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LPIPS 로스이고요. 그냥 인풋 이미지를 어떤 네트워크 통해서 출력된 피처와 리컨스트럭션 이미지의 출력된 피처를 L2 로스 통해서 최적화시킵니다. 그리고 regularization 로스이고요. 아, 여기 F는 어디 적는 거죠, 그럼? F는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pre-training 된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면 FID랑 비슷하게 FID score랑 비슷하게 구할 때 그 어떤 pre-training 된 네트워크 통해서 input 이미지의 feature 길이의 L2 loss 구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다음은 regularization loss입니다. 여기 E는 그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게 이 loss가 적용이 된다면은 네, 네. 이 minimize가 되려면 E sub X가 W 바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제일 위에 선에 보면은 PSP generator가 E sub X 더하기 W 바가 되면은 2 W 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네. 그 문제 때문에 난 지금 아까 처음 질문한 건데. 네, 오케이 계속하세요. 아 네. 이 부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덴티티 로스입니다. 여기서는 그 여기 R은 그 어떤 그 pre-training 된 아크페이스라는 그 네트워크이고요. 이게 pre-training 된 아크페이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한 겁니다. 그리고 네네. 그리고 다음은 이게 실험 결과이고요. 이게 실험 결과는 일단 먼저 그 리컨스트럭션 실험 결과이고요. 여기서 그 ALAE랑 그 ID invert라는 베이스라인을 통해서 같이 비교했었습니다. 먼저 ALAE의 결과 보시면 이게 input 이미지랑 뭐 일단 피부 색깔이랑 그 대충 얼굴에 바라보는 방향이랑 그 shape이 비슷하기 한데 자세하게 보시면 아이덴티티가 좀 완전 다른 사람으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ID invert는 이게 조금 더 ALAE보다 조금 더 정확도가 reconstruction의 정확도가 좀 높였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예를 들면 여기서 안경 아니면 여기서 머리 스타일 머리의 쉐입 그리고 이게 눈에 바라보는 방향 좀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P의 결과 보시면 조금 더 이게 원래 인풋 이미지와 좀 유사하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PSP에 관련돼서 이게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여기서 W는 이게 제가 백그라운드에 관련돼서 이게 설명드릴 때 이게 싱글 W 벡터를 출력했을 때 예를 들면 그냥 512 차원인 그 W를 이게 모든 레이어다가 적용했을 때 출력된 결과고요. 그리고 이게 내부 W 플러스는 싱글 출력된 싱글 W 벡터를 또 매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18개 18개 그 W 벡터를 출력했을 때 이게 출력된 결과 그리고 PSP는 이게 멀티 레솔루션 그 피처 맵을 통해서 출력된 그 W 벡터를 사용해서 출력된 결과입니다. 이게 네, 보시면 그런데 여기 네. 잠깐만 이제 질문이면 W 플러스는 여기 적혀 네. 있기로는 512 디멘션을 뽑고 나서 거기서 18배를 더 늘킨다는 말처럼 적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여기 밑에 잠시만요. 적어놓은 거 그렇게 적혀 있는데. 네. 이게 W 플러스는 사실 이게 W 벡터를 출력하고 나서 또 다른 어떤 네트워크 통해서 W 플러스로 이게 매핑된 결과입니다. 아, 그렇다면 W, 네. 512 디멘셔널한 정보 그것만 가지고 네. 18배로 정보를 늘렸단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결과 보시면 이게 싱글 그 W 벡터를 사용했을 때는 이게 좀 이게 모자 이런 그 아이템 정보가 사라지고 얼굴의 아이덴티티만 이게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W 플러스 그 벡터를 사용했을 때는 뭐살그 모자에 관련된 그 쉐입이 좀 살짝 좀 차라 그아 살릴 수 있고 그래도 뭐 어떤 아이덴티티 정보가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SP 같은 경우는 거의 모자에 조금 더 정확하게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가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이런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런 얼굴의 어떤 그 장식들 여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어블리션 스타일을 통해서 이게 PSP가 좀 정확 그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정확도가 많이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 보시면 이게 시밀러리티에는 예를 들면 LPIPS 관련 비슷한 그 결과를 LPIPS랑 비슷하게 뭐 어떤 프리트레이닝된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 피처 인풋과 아웃풋의 피처끼리의 그 시뮬러리티를 구한 겁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리고 LPIPS 같은 결과는 이게 그 생성된 이미지의 다양성을 차이를 구한 거라서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적을수록 적고요. 작을수록 적고요. 그리고 이 런타임도 이게 첫번그 백그라운드에서 내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때 좀 아직 그좀 빠르고 정확한 그 W 플러스 스페이스를 찾은 게좀 아직 어렵다라고 해서 그 다른 방법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그 아이디 인버트보다 조금 더 느린 모델이 큽니다. 여기 네. 케라스 애터리 제시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런타임은 굉장히 길지만 구조가 어떤 거죠?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케라스 이분은 그 스타일관의 그 저자입니다. 네, 그럼 네. 확인되면 저희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할때 이게 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대한 그 그림도입니다. 이게 먼저 스타일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랜덤 파라미터를 넣어서 이게 W에 관련된 그 벡터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 벡터들 바로 스타일관에다가 집어넣으면 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 스타일관의 히라키컬 레프레젠테이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레이어가 좀그 이게 그 W 벡터가 이 컨트롤할 수 있는 레이어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레이어의 그 레솔루션이 크게 되면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파인 디테일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 갈수록 이미지에 어떤 뭐 피부 색깔 그리고 눈의 형태 그리고 코의 형태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게 얼굴의 크기, 얼굴의 뭐 위치, 얼굴이 바라보는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 인풋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컨디션 정보를 사용해서 그 PSP 인코더를 통해서 이게 앞에 그 스타일 간에 좀 앞단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 W 벡터를 생성하고 그리고 뒷단에 이게 랜덤 파라미터를 통해서 생성하는 이게 W 벡터를 넣게 되면 좀 컨디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이게 아웃풋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 인풋을 심할 자, 세그멘테이션 맵이면 여기서 세그멘테이션 맵의 어떤 코스에 대한 코스 피처를 이게 유지하면서 이게 뒤에는 이게 사람 얼굴에 대한 그 디테일 피처를 생성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결과는 스케치 투 이게 페이스 그리고 또그 세그멘테이션 맵 2, 이게 face에 관련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각각 뭐 픽셀 투 픽셀 HD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잠깐만, 모델이고 한 가지 전 슬라이드에 좀 돌아갈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제일 위에 보면은 저기 세그멘테이션 맵이 있잖아요, 왼쪽에. 네.
이건 어떻게 형성한 거죠? 질문 대해서도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이 위에 있는 그 segmentation map 저기 네, 네. 이렇게 다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아, 네. 이거는 어디서 생성이 된 거죠? 아, 이거는 그냥 그 데이터셋의 라벨입니다. 아, 레벨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군요. 아, 네. 아, 오케이. 그러니까 벌써 미리 잘라줘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다음은 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비교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여러 가지 그 베이스라인은 다그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그 베이스라인이었는데, 일단 출력된 결과 보시면 이게 PSP에 출력된 결과가 좀더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리얼리스틱한 부분이 좀더 다른 베이스라인보다 많이 퀄리티가 많이 좋은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한 결과들을 보면 좀 이게 모델이 좀더 최신 모델 아니고요. 그래도 이게 can inversion을 통해서 이게 이미지 to 이미지 translation을 implement 하는 게좀 아직 많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디어가 지금 많이 참고할 수 있고 이 기반에서 좀더 연구를 많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PSP 같은 경우 이게 질이 왜 좋냐 하면 일단 스타일감 자체가 이게 하이 퀄리티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인풋 이미지에 예를 들면 뭐 스케치에 어떤 코스 피처를 잘 반영할 수 있으면 이미지의 퀄리티가 진짜 좀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그 스타일감의 또 다른 장점은 이게 멀티모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서 뭐 이게 레이턴트 코드를 다양하게 넣어주면 아웃풋 이미지도 이게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컨볼루션입니다. 먼저 저자가 노버 인코더 아키텍처를 제안했고요. 그리고 이게 노버 그이 인코더를 통해서 좀더 정확한 그 W 플러스 스페이스에다가 매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감 디코더를 컴바이닝해서 어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요. 그리고 전에 기존 방법에 이게 투 스텝 인그 인버트 퍼스트 에디트 레이터 방식보다 좀 디렉트하게 트랜슬레이션 그 태스크를 스타일감을 사용해서 디렉트하게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를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 네. 그리고 보니까 뭐 여러 응용에도 다잘 활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나온 논문이죠? 아, 이게 CVPR 2021년에 나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보면 뭐 인페인팅이라든지 슈퍼바이저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응용에 네.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레이튼트 맵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W 플러스라는 그러한 중간 단계의 그 피처 맵을 약간 하이라키컬한 그런 폼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걸다풀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네 보니까. 네. 근데 이 모델의 단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케이 그걸 내가 알고 싶어 단점이 뭐예요 그래서. 네. 로스 펑션 보시면 이게 일단 그 아웃풋에 대한 그 라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언슈퍼바이즈 방식보다 이게 슈퍼바이즈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세그먼테이션 맵을 넣었을 때는 그게 아웃풋에 대한 그 출력이 있어야 좀이 페어드 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학습이 잘 됩니다. 페어드 돼야 된다. 아, 네. 근데 뭐 다른 것들 다 그렇지 않나? 원래? 아, 근데 다른 페어드 최근에 되지 나오는 않은 응. 네, 최근에 나온 모델들 이게 페어드 안그 페어드 데이터가 필요 없이 학습 가능한 모델도 많았습니다. 네, 여기 그런데 네. 이 진영생 연구원이 오늘 지금 같이 참석을 안 했는데 같이 많이 연구한다는 얘기를 난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아까 질문했던 게 뭐냐면은 그 segmentation map 이게 어디 오느냐 이게 그러니까 바로 지금 supervised learning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영생 연구원이 이때까지 하고 있는 게 segmentation map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진 연구원이 했던 그 segmentation map, 그러니까 semantic segmentation 이랑 이 방식을 같이 integrate하면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은 레이블이 필요 없이 물론 이제 semantic map이 얼마나 잘이 generation이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face 말고 background라든지 natural scene 이런 쪽에다가 한번 적용을 하면은 왜냐면 face는 segmentation map이 잘안 잘리면은 이상하게 되잖아요 얼굴이 우선은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unsupervised로 하려면은 우선 segmentation map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 정확도가 좀 떨어져도 괜찮게 보이는 게 background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background scene 같은 거를 이렇게 다이버스하게 스타일 트랜스퍼를 통해서 그 대신 좀더 정확도가 높게 이제 segmentation map을 써서 한다면은 그러면은 또 다른 이 방식을 지금 구현하는 거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좀 이게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스타일관으로 이게 일단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잘 생성할 수 있어야 이런 방식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저기 이 연구원이 또 발표했던 게 뭐였죠? 저기 또 스타일겐을 써가지고 이게 백그라운드를 스타일 트랜스퍼 하는 거에 대한 그 논문을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때. 네. 저도 근데 이미지 to 이미지 translation 태스크 관련된 그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네. 거기서 이미지 투 이미지가 아니고 segmentation map 가지고 이미지로 transfer 하는. 네. 그럼 저 한번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진 연구원이 그 아이오스 페이퍼가 발표가 됐잖아요. 아, 네네. 그 방식을 써가지고 했던 게 아이오스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발표가 된 건데 그런 인정 받은 방식들을 도입을 해서 한다면은 좀 더 다른 색다른 이 결과가 나오실 수가 같은데 여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네. 어쨌든 아주 재밌고 중요한 논문을 발표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 네. 혹시 다른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그 지금 그 코드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아, 네, 네. 코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돌려본 거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실험 좀 했어요. 아, 네, 네. 좀 했었습니다. 예. 그냥 얼굴 이미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최근에 한번 좀 더 이게 슈퍼바이즈 방식이라서 좀 어떻게 안 슈퍼바이즈드로 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DB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준 것도 있고. 아, 네. 일단 DB는 그 공용 다 공개된 DB라서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아주 재밌게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겠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